네,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올해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나왔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며 연일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당장 개정하라!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한파가 몰아친 날,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바꿔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는 속히 바른 법을, 정당한 법을 만들어서 여기 계시는 우리 피해자들을 돕고 일부 피해자들은 삭발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선구제, 후회수 내용이 법안에 담기는 겁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뜻입니다. 일관된 요구 사항은 선취권 매입 후 구상권과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이만큼만이라도 이 최소한의 종잣돈만큼은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숨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의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피해자들은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선구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대 입장을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 평가를 해서 가격을 정하고 소액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적정선을 정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무조건 거부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따져볼 생각도 없습니다. 정부 인정 사례만 만 명이 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 연말, 몸은 물론 마음까지 시린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현실에 반영되지 않은 탁상 공론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금도 특별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현실에서 안 된다고요. 피해자들이 쓸 수가 없다고요. 그 요건들 다 없애달라고요.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